오케이, 제우 리딩보드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해볼까요? They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They are very strange laws. They가 아닙니다. There are very strange laws. They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제 뜻은? 매우 이상한 법이 있다. 법들이 있다. 미국에.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로? 아, 틀린 거 찾아봐. 발견했어? 네. 뭐 틀렸어요? 토요일. 그렇죠. 토요일 틀렸죠. 오케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했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 보면은, 보자. 얘가 뜻이 몇 개 있다고? 두 가지가 있죠. 읽어보세요. I go there.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일곱 번째 얘기한다. 거기에, 거기로. 그래서 대열의 첫 번째 뜻은 거기에, 거기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했더니 어디 그랬더니 거기에. 그리고 그다음 대열의 두 번째 뜻일 때 특징은 뭐랑 같이 사용한다? 뭐랑 같이 사용한다? 비동사. 비동사랑 같이 사용한다.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중에서 there와 같이 사용된 비동사는 둘 중에 무슨 뜻이다? 있다. 오케이. 그런데 there is를 쓰는 경우는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고? 이즈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얘들입니까? 얘들 이즈랑 같이 써요? 아니. 그럼 이즈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아니, 이즈랑 같이 쓰는 녀석은 누구예요? 안 만들어봤자. He, she, it. 공통점은? 남자 몇 명? 한 명. 여자 몇 명? 한 명.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몇 개? 한 명. 얘들의 공통점은? 다 한 개. 그래서 there is를 쓰는 경우에는 한 개. 뭐가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쓰는 경우는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할 때 쓰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뭐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매우 이상한 법들. 오케이. 그래서 very strange laws의 뜻이 매우 이상한 법들이죠. 네.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오케이.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 it. 어? 한 개입니까? 아니, 11시.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데이. 뭐라고? 데이. 데이죠, 데이. 무슨 it입니까? 그러니까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그냥 이 자리에 is가 있으면 그래서 안 된다고요. 네. 그리고 이때 대여는 무슨 뜻이다? 아무 뜻 없이 그냥 뒤에 나오는 비동사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아무 뜻 없는 대열도 있다라고 했고요. 다음번에 대열의 두 번째 두 가지 뜻 또 물어보겠죠. 기억해 두세요. 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까요? 뭐요? 뭐였더라?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그래서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네, 잘 읽었고요. 뜻은? Wisconsin 주에서 중에서가 아니고 주에서. 중에서는 누구누구 들 중에서 할 때 쓰는 거고요. 어디에서니까 Wisconsin에서 사람들이 키스할 수 없다 기차 안에서.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무과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양념시죠. 게...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하다라는 뜻을 가지만 되는데 키스의 뜻은 키스의 뜻이 뭘까요? 키스? 헤이 얘 뜻이 키스면 무슨 시예요? 물론 키스가 키스라는 뜻도 있겠죠. 근데 양념시 뒤에는 꼭 무슨 시가 와야 된다 했습니까? 하다시 그럼 여기에서 지금 키스의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키스하다 그래 키스하다니까 can't 뒤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누가 사람들이 뭐다 키스할 수가 없다 누가 다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양념시네요. 인사이드 트레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차 안에서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 질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사람들이 키스할 수 없니? 그렇죠. 사람들이 키스할 수 없니? 남아있는 거? 위스콘신에서. 오케이. 위스콘신에서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키스를 할 수가 없습니까?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아이고야 거꾸로 했네. Where?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키스할 수 없다를 키스할 수 없니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Where? Can't. Can't.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Can't. Kiss people. 결국은 틀립니까?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You can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오케이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가 앞으로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다 그럼 얘가 이 앞으로 가면 되겠네. 됐습니까? Can't하고 kiss가 같이 앞으로 갑니까? 떨어져야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했더니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Hey, 이게 people's라고요? My people. 자, 피플에 대해서 전에 선생님이 알려준 게 뭐냐? 잠깐만요. 피플은 안만 길어봤자 피플은 안만 길어봤자 테이 테이 이 피플의 뜻이 이거잖아. 그러면 이건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뭐겠어? 테이겠죠? 네. 테이 자 여기 이것과 이것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북스. 오케이. 자, 이런 녀석들이 일반적인 애라고 했어. 일반적으로 이름 씨의 끝에 S를 붙이면 여럿이 된다. 근데 피플은 특이하다. 오케이. 피플은 하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이란 뜻의 단어는 얘랑 생김새가 다르다. 사람은 뭐라고 한다? A people. A person. A person. 이게 한 사람이고요. 얘가 사람들. 어? 어. 그러면 얘가 평범한 녀석이었으면 사람이 a person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야? Persons. 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너 이렇게 하지 않는 애들 이미 만나본 적 있어? 오케이, 어떤 애들 만나본 적 있냐? 마우스. 그렇지. 생쥐 한 마리는 마우스인데 두 마리 이상 되면 마이스. 그렇지, 잘 알고 있네. 발 하나는 어 인데 둘 이상 되면 어 피. 오케이,
이걸 보고 좀 어려운 말로 불규칙 복수형이다. 복수형이 여럿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일반적으로 다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여럿을 표시해. 근데 person이 여럿이 됐을 땐 people로 모습이 바뀝니다. 마우스가 마이스 되듯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people's라고 하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볼까요?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무슨? West Virginia에서 이거 동네 이름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너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 헤이. 잘했고요. 계속해서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그 뜻은? 그래서 너는 가면 안 된다. 그렇죠. 가서는 안 된다. 금지하는 표현입니다. 학교에. 오케이. 양파 냄새 나면 학교 가면 안 돼. 자, 그러면 그래서를 지우고 다른 말을 한번 써볼게요. 좀 길게. 네가 양파 냄새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때문에 하고 같은 말이죠.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너는 학교 가면 안 돼. 이 말이죠. 그래서 라는 말은 네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넌 양파 같은 냄새가 나. 그래서 다시 말해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너는 학교 가면 안 된다. 이 말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바꿔줄까요? Okay, 뭔가 부족한데요. 얘는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고요. 내가 필요한 건 다짜 떼버리고 때문에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 You smell like onions.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뭐를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냐 하면요, 이런 녀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오케이. 접속사는 누가 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리는 녀석을 보고 접속사라고 한다. 누가? 네가 뭐 한다? Smell like onions. 여기 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because를 붙이면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뜻? 이런 일을 하는 애를 보고 접속사라고 하고요. 너는 because 말고 다른 접속사도 배웠어요. 읽어보세요. 다 쓰고 나면 읽어볼까요? You are hungry. 뜻이 뭐예요? 너는 배고프다. 그렇죠. 누가 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 앞에다가 이거 한번 써볼까? 읽어보세요. When you are hungry. 무슨 뜻일까요? The monkey comes flying. 왜네 두 가지 뜻. 언제 하고 10 o'clock comes 11.
뜻이 언제 라는 뜻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다시 읽고 뜻이 뭘지 생각해 보세요. 소리내 읽어 봅니다. When you are hungry. When you are hungry는 무슨 뜻일까요? 너가 배고플 때. 그렇죠. 네가 배고플 때죠.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Because you are hungry. 이건 무슨 뜻으로 바뀌었나요? 너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When are you hungry? When are you hungry?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언제 너는 배고팠니? 그렇죠. 여기에 얘는 묻는 말이죠. 네. 그럼 얘도 묻는 뜻이 돼야 되겠죠, 두 가지 뜻 중에서. 네. 그래서 언제 너는 배고프니가 된 거예요, 얘는. 네. 근데 얘는 묻는 말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다짜 떨어지고 지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 네가 배고프다, 네가 배고플 때. 알겠습니까? 네.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을 보고 또 because나 when처럼 뒤에 누가다가 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리고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놓는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 네, 접속사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누가다 하나 있죠. 네. 여기도 누가다 있죠. 네. 누가다가 두 개가 붙었죠. 네. 누구 때문에? Because 접속사. 됐습니까? 누가다 두 개를 붙여줄 수 있게 하는 게 접속사입니다. 붙여준다는 말이에요. 붙여준다. 접속이 뭔지는 알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네. 그렇지.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너는 가서 나는이겠지. 아, 나는 가서는 안 되는 안 되나요 학교로? 내가 학교 왜 가면 안 되는데요? 라고 묻고 싶으면 자 요거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줄여 써보겠습니다. 줄여 쓰면 shouldn't죠. 그래서 일단 시작은 why고요. 자 여기에 누가 다 안 보입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양념시 중에 should. 그렇죠. 그럼 묻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Shouldn't. 그래. Why? Shouldn't. You go. 이번 주 공략 뭐냐? I go to. 아직 그거 먹이고 나서 가야 되는데. 기다려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you go to school? You가 아닌데요. 여기에 아, 분명히 아. 이거 있는데요. 오케이. 내가 학교 왜 가면 안 되는데요?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뭐라고요? Why shouldn't I go to school? 그랬더니 Because smell. 얘는 어디 갔냐? Because you smell.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 not go to school. Very good. 됐습니까? 네. 잠깐만요, 이 친구, 이거 좀 매겨줄게요. 드디어 하우스 안 적었네? 하우스? 홀스 대신에 하우스 적었어. 아 하우스 적어야
하나 틀렸네? 오, 잘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California, you were in a bathtub. 오케이, 계속 읽어봐. So you should not eat oranges. 오케이. 그렇죠. 위에 다 있는데 그걸 틀리면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이 친구의 뜻은? 캘리포니아에서 너는 뭐 너는 해도 좋은 것 같고 자 in a bathtub의 뜻은 욕조 속 속에 오케이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중에서 뭐가 어울려? 너는 있다 그래 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와 있어? 어디?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야? 어디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는 있다가 아니고 있다가 됐습니다. 네. 네가 있다. 목적 속에. 네.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So you should. 이건 읽었잖아. 그래서 너는 먹어서는 안 된다. 오렌지들. 그러니까 얘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고쳐 쓰겠어요? 슈든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지우고 우리말로 뭐라고 쓰면 되겠어? 좀 더 길게 쓰면 내가 비슷한 거 아까 했어, 그치? 우리가 또 해줘야 되나? 욕조 속에서 응 욕조 속에 있어서 어, 네가 욕조 속에 있어서 라는 말은 이거랑 똑같은 말이네 네가 욕조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오렌지를 먹어서는 안 돼. 이 말이네요? 그러면 so, 지우고 좀 더 친절하게 길게 설명하면 you because you 눈치 챘어요? 오케이 그래서 so는 그래서란 뜻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대신 왔다?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바로 위에 있네 바로 위에. 네. 그렇습니까? 그냥 이 앞에서가 다 떨어지고 네가 욕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죠? 그럼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다? 왜 너는 먹어서는 안 돼? 나는이겠지 왜 나는 먹어서는 안 되니? 오렌지대로 내가 왜 오렌지 먹으면 안 되는데 네가 욕조 안에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나는 먹어서는 안 되나요? I eat orange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eat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했더니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You shouldn't eat oranges. 오케이, 누가 다 여기 있고요. 누가? 너는 다 먹어서는 안 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중에 should. 그렇죠. 그건 나까지 넣었으니까 shouldn't가 썼죠.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계속 그 다음도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잘 읽었고요. 그래서 뜻은? 플로리다에서 너는 잊고 있는 중이다. 수영복을. 그래서 너는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금지하고 있네요. 사람들 앞에서. In front of peop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우고 뭐 쓸까 우리말로? 내가 입고 있는 중,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돼가 완성됐네요. 네. 그러면 so 지우고 you because you are wearing a suit. Okay, suit가 아니고 suit. Suit. Swimming suit. Swimming suit. Okay, 그래서는 뭐가 쉬웠다?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Okay, 그래서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이번에는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고 왜 나는 노래를 불러서 안 되나요? 사람들 앞에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you sing? 또 you다, 또 you. 나는 노래를 왜 부르면 안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Why부터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Peopl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왜 내가 사람들 앞에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Because you'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people. 사람들 앞에. You shouldn't sing people. 사람들 앞에서. In front people. In front of people. Okay,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됐습니까? Okay, 자 그러면. 욕조 속에서는 뭐를 하면 안 됐더라? 욕조 속에서 오렌지 먹으면 안 되고. 네. 뭐 어디서 그랬더라? 기억해야 돼. 이제 다 하고 나서 캘리포니아였어. 네. 오케이, 그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그거 말고 기차 안에서는 뭘 하면 안 됐던 것 같은데. 키스 하면 안 됐고. 네. 어느 동네에서? 위스콘신에서.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수영복 입고 있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노래 부르면 안 되지. 네. 어디서 노래 부르면 안 돼? 어? 플로리다에서. 됐습니까? 네. 사람들 앞에서 플로리다에서. 네. 오케이, 잘했고요. 오늘도 뭘 좀 알려드렸고 새롭게 배운 게 있습니다. 다음번에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 8번 똑같은 얘기 하기 전까지는
아, 하고 나서부터는 나한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네. 수고했습니다.